워터밤 갔다가도 잠깐 뭐 들려서 얘기할 게 있었는데 딱 그거 있잖아. 아, 이방인 같은 느낌에 아~ 내가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~ 난 여기 있으면 안 돼. 아,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난 완전 꼰대야. 뭐 이런 느낌. 약간 근데 나도 나보다 어린 애들이랑 있으면 같이 못 웃어 내가. 내가 못 웃어. 쫄려 쫄려. 아니 그냥 좀 그 네 나이 괜찮아. 코드가 달라요 약간. 아 네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. 저기 필리핀 공연 끝나고 공항 갔을 때 우리는 바로 라운지로 갔는데 너가 형이 PD 동생들 있어. 너 혼자 웃고 아무도 안 아무도 안 웃는 거야. 그래서 아야. 그렇게까지 얘기해. 아, 맞아. 그래서 재석이 형이 아 저거를 소민이가 알면 안 될 텐데. 저걸 빼줘야 되나. 그래서 내가 소민이, 야 소민이 불러야 되지 않니? 소민이를 살려 살려면 일단 한 템포 냅두죠. 했어. 소민이만 웃고 있더라고. 애들 다 그냥 웃고 있고. 너무 슬프다. 성격 차이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? 성격 차이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. 애들도 워낙 착해서. 그래서 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네가 좀 눈치라는 게. 그만해. 부럽다, 소진이 형. 살다 보면 눈치라는 게 치고 빠진다는 얘기 알지? 저 얼굴, 치고 빠진다. 조커 입술 있지, 조커 입술. 내가 치고 한 빠진다 해봐, 치고. 빠진다. 그렇지, 그걸 잘해야 돼. 그냥 안 불렀으면 좋겠어, 나는 그냥. 네. 딱 그냥. 너무 그냥 놀았으면 좋겠고,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집 앞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. 제일 좋아, 나는. Friday.